Welcome to Langsway, and today the weather is really great, and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tight, the head over the heels, and for the hell of it. 이 세 가지를 배울 건데 지금 보면은 이게 뭐지? 몇 가지는 뭐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타이트라는 거는 꽉 조인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이 옷 너무 조인다 그러면 this clothes is very tight. 아니면 청바지면은 these jeans are very tight. 다시 해서 these jeans are very tight. 그래서 작다. 모든 게 작으면 타이트하다고 얘기하죠. 또 근데 하지만 짠돌이 돈을 안 쓰는 남자 그런 남자들도 타이트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you're very tight with money. 그러면 넌 돈 갖고 너무 짜다. 너 돈 갖고 왜 이렇게 짜? 그러면 why are you so tight with money? with money를 같이 붙여주지 않아도 되고 you're tight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you're tight 하면 대충 아 나한테 지금 짠돌이라고 얘기하구나 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you're tight 아니면 또 슬랭으로 좀 넘어가서 you're tight ass 그래서 좀 재밌게 얘기하면 s를 붙이면 엉덩이라는 뜻인데 you're tight ass 이렇게 자주 써요. 그래서 he's a tight ass 아 걔 짠돌이야 걔 돈 안 써 그럼 he's a tight ass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타이트하다는 건 옷을 짝대, 뭐 this is tight, 뭐 this shirt is very tight for me 얘기해도 되지만 he's tight 아니면 나 좀 짠돌이야 그럼 I'm tight with money 이렇게 떳떳하게 나 돈 갖고 알뜰하겠어 나 좀 짠돌이야 그러면 I'm tight with mone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be head over heels 다시 얘기해서 be head over heels 이게 무슨 단어지? be는 이제 be가 들어갔다 head는 머리고 over는 어디서 넘어간다 heels는 구두지요 힐이라고 얘기하죠 하이힐 구두 그러면 head over heel이면 다리를 끝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발을 끝으로 딱 이렇게 올리면은 그게 그 자세 아니죠? 이렇게 발이 원래 평범하다가 신발을 구두를 신으면 딱 다리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be head over heel이에요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누구한테 너무 꽂혔을 때 누구한테 너무너무너무 좋아할 때 꽂힌다는 말이 더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쟤한테 꽂혔어 나 오빠한테 꽂혔어 그러면 I'm head over heel for you 이렇게 얘기해요 I'm head over heel head over heel은 이렇게 딱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뒤꿈치를 올려갖고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어떡하지 나 저 사람 너무 좋아해 막 이럴 때 I'm head over heel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 친구는 쟤는 그냥 누구나 좋아하지 않고 자기는 걔는 꽂히기만 한다. 그런 여자들 있잖아 친구들끼리 보면은 무난한 남자 안 좋아하고 자기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만 좋아한다. 그리고 한 번 좋아하면 올인이다. 그러면 she's very head over heel for him. 그 뜻은 쟤는 정우 남자 정말 좋아해. 정말 저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어. 무조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그럴 때 she is head over heel for him. 아니면 나 요즘에 새로운 사람 남자친구 너무너무너무 좋아. 그 사람 콩깍지가 콩깍지라고 얘기하죠. 눈이 앞이 보일 수 없을 만큼 illusion, delusion이 있다. 그럴 때 I'm head over heel for 만약에 이름이 Peter면 Peter, I'm head over heel for Patrick, Patrick은 Patrick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head over heel 하면 어떤 거에 꽂혔을 때 그게 근데 거의 다 남자 여자 관계에서만 쓰지 뭐 나 요즘에 초콜릿에 꽂혔어 그러면 I'm head over heel for chocolate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남녀 관계 안에서 어떤 남자를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리오나도 디카프리오를 진짜 좋아한다 그럼 I'm head over heel for Leonardo DiCaprio, I'm head over heel 다리 꿈치를 딱 올려서 딱 너무너무 좋아할 때 그때 head over hee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 좋아할 때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하면 친구한테 얘기할 때 I'm head over heel for him. I'm head over heel for my boyfriend. 아니면 나 그랬다. 한때 당시에 내가 그 사람 정말 사랑했다.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러면 I was head over heel for him. But now I am head over heel for a new boyfriend.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사람한테 꽂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형과 현재와 그렇게 구분하면서 I was head over heel 아니면 I am head over heel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for the hell of it. head은 이제 지옥이라는 뜻인데 for the hell of it 하면 of it를 붙여서 발음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of it 하지 않고 of it, of it, of it. 그러니까 of it가 아니고 of it, of it, of it 같이 붙여서 얘기해서 for the hell of it, for the hell of it head에서 올라가죠. 여기서 강조를 주세요. 그래서 for the hell of it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무작정 의미 없이 for the hell of it 너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너 나 왜 쳤어? for the hell of it 그럼 그냥
그냥 치고 싶어서 쳤어. 그럴 때 for the hell of it. 이유 없이 특별한 뭐 의미 없이 그냥 한 거. 그냥 친구들이랑 갑자기 이렇게 놀다 갑자기 툭 칠 때 있잖아요. 의미 없이 그냥 장난기 부릴 때. 그럼 만 친구가 야 너 나 왜 때려? 그러면 그냥 이럴 때 for the hell of i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또 장난 빼도 또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살면서요. 뭐 이유 없이 행동을 할 때 아 너 오늘 파티 갔을 때 왜 그렇게 막 소리 질렀어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 너무 민망하게 너가 너무 했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내 스타일이야 이럴 때 그러면 for the hell of it 일부러 for the hell of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이유 없이 그냥 남자친구를 쪽을 주고 싶었다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남자친구 오늘 얄미웠다 그러면 for the hell of it 만약에 물어봐 why did you do that? why? 그러면 for the hell of it 하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너 갑자기 왜 영어를 했어? 너 영어를 만약에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 근데 갑자기 얘가 막 영어로 얘기해 그럼 너 영어로 왜 얘기해?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그냥 땡기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영어 하고 싶은데 그냥 내 마음이야 이럴 때 for the hell of it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뭐를 했을 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의미 없이 뭐 화가 나갖고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뭐 일부러 영어를 잘난 척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의미 없이 우리가 그냥 사생활에 살면서 그냥 뭘 할 때 있잖아요. 그냥 뭐 어느 날은 그냥 막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만찬을 만들어 놨어. 너 오늘 왜 요리해? 그냥 오늘은 그냥 잘해주고 싶어서 그냥 for the hell of it 이렇게 그때는 산뜻하게 for the hell of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오늘은 뭐 특별히 뭐 잘 보고 싶거나 아니면 생일이나 이런 날도 아닌데 그냥 뭐 많이 요리해갖고 그냥 그러고 싶었어 그냥 그러고 싶었어 하면 for the hell of it 하면 돼요. 아니면 또 내가 제안을 할 때 친구한테 do you wanna for the hell of it do something special 야 우리 뭐 좀 자극적인 거 할까 오늘 뭐 좀 재밌는 거 해볼까 for the hell of it 이러면 Do you want to go shopping for the hell of it? 이러면 야 그냥 우리 그냥 가버릴까 쇼핑? 아니면 Do you want to go Hawaii? 그럼 why? 왜? 굳이 왜? 뭐 지금 적절한 시간도 아니고 지금 뭐 휴가 기간도 아닌데 왜 하와이 가고 싶어? Just for the hell of it!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가고 싶어서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얘기하는 게 for the hell of it. 이유 없이 어떤 걸 할 때 for the hell of it. 그러면 너 아까 왜 그랬어? 너 그냥 그러고 싶었지? 얘기해도 You did it for hell of it, right? Just for the hell of it. Just for the hell of it. 그래서 just를 넣어주면 조금 더 급한 느낌이 들리죠? 그래서 just for the hell of it. 한번 반복해주세요. Just for hell of it. Just for hell of it. 하나, 둘, 셋. Just for the hell of it. Just for the hell of it. Why did you do that? 그러면 그냥 하고 싶어서. Just for the hell of it. 하나, 둘, 셋. Just for the hell of it.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건 be head over heels 하면 나 그 사람한테 너무 꽂혔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I'm head over heels for him. I am head over heels. 저 멀리까지 발꿈치 이렇게 볼 때 꽂혔을 때 그냥 좋아하면 I like him. I really like him. 근데 I'm head over heels 하면 이 사람한테 빠졌어요. 정말 콩가치가 쌓일 수 있는 I'm head over heels.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아까 전에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건 tight 아니면 tight as. 돈이 좀 돈을 안 쓸 때 짠돌이한테 You're tight ass 아니면 You're tight 아니면 나 요즘에 돈이 조금 부족해 돈이 좀 없어 그러면 I'm a bit tight these days 요즘이니까 아니면 These days I'm tight 아니면 I'm a little bit tight these days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 돈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 요즘에 돈을 이렇게 버젯트가 있어 돈을 이렇게 팍팍 쓸 수 없어 그럴 때는 I'm a little bit tight these days 요즘에는 I'm a little bit tight these days를 꼭 넣어줘야지 요즘이고 현재 지금 돈이 없다는 의미가 되지 I'm tight 하면 난 짠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랭스웨이 잉글리시 온 거에 반갑고 Thank you very much guys for coming to our class and I will see you in next episode. See you later.